여기 할인해서 28,000원? 근데 약간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무의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광고이지만 제가 원하는 제품들로 받아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면 재미있을 신기해 보이는 다꾸 장비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총 20만원어치의 제품들이고요. 먼저 앞에 얘네들은 KW 트리오라는 브랜드 건데요. 좀 신기해 보이는 거 담다 보니까 다 KW 트리오 거더라고요. 요거는 상세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 뭔지 감이 올랑말랑하는 거예요. 그치만 요것도 KW 트리오 거라서 같이 골라봤고, 뒤에 요것이 보시다시피 전기 재봉틀입니다. 이 전기 재봉틀이 되게 쌌어요. 할인해서 28,000원? 근데 후기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재봉틀이랑 같이 쓰려고 산 스냅 버튼 세트입니다. 요거는 미니 프린터인데요. 약간 영수증처럼 흑백으로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라벨 메이커라고 적혀 있는데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품이라고 함께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진짜 조그만 커팅 매트. 요 제품들 링크와 함께 할인 코드를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13만원 쿠폰팩도 받고 최대 90% 할인가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조그만 거부터 뜯어볼게요. JUNIXIX 제 기억에 요게 6cm, 요게 10cm, 중간에 8cm도 있었는데 이렇게 6cm랑 10cm로 골라봤어요. 6cm는 막상 잡아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한 10cm? 요정도가 다꾸할 때 쓰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쪽에 모눈 그려진 부분은 5cm, 5cm. 요것도 바깥쪽이 10cm, 10cm이고 안쪽에는 9cm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니 프린터랑 라벨 메이커. 미니 프린터는 페리페이지라는 브랜드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라벨 메이커는 포메모라는 브랜드 것 같아요. 기기랑 충전선. 가이드가 3권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되게 조그맣다. 이런 미니 프린터가 많았는데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텔레비전처럼 생긴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TV도 아니고 텔레비전처럼 생겼어요. 충전선이 들어있는데 둘 다 이거 3핀이죠? 납작하고 긴 거. 그러면은 얘랑 얘 앱을 다운받아서 오겠습니다. 구매한 모델을 선택해주세요. A2 시리즈. 전원, 충전을 해야 되잖아. 잠깐만. 근데 이 선이 너무 짧다. A2는 요 위에 버튼이 전원이래요. 길게 누르면 켜진다. 아, 요렇게 나오나 보다. 미리 보여주네요. 귀여워. 이제. 되게 빨리 나온다. 오. 아, 근데 요거 자르는 게 조금 어렵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지익 뜯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제 손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미니 프린터에 기대한 것 중에 하나가 영수증을 스캔해서 다시 뽑는 거예요.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감! 편집할 때 제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보통 영수증은 감열식으로 인쇄가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인쇄가 쉽게 지워지고는 합니다. 이번에 사용한 미니 프린터들은 열전사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인쇄가 지워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 뽑는다고 다이소에서 영수증 챙겨오고서는 영수증 그냥 버렸나봐요. 전자영수증 캡처해왔습니다. 진짜 영수증 같아. 진짜 영수증 같죠? 아무튼 사용 방법 간단하고 기대보다 더 괜찮네요. 어쩐지 이것도 후기 되게 괜찮더라. 얘는 전원이랑 인쇄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충전 케이블 조금 더 길고요. 켜자마자 연결이 됐고 이 화면이 귀여워요. 배터리 잔량 표시해주고 현재 상태 알려주고. 오! 요것도 사진 인쇄가 가능하길래 같은 사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 오른쪽으로 쏠려있지? 여기 수평 수직을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2.0 정도 했더니 가운데 딱 맞았어요. 흑백으로 뽑히는 감성이 또 아주 재밌네요. 자. 스티커 용지에 인쇄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근데 약간 이상한데?
기존 용지에 비해서 스티커 용지가 좀 더 두께가 있다 보니까 뻑뻑하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면서 드드드득한 자국이 좀 남아있어요. 다음으로 KW 트리오의 제품들을 뜯어볼 건데요. 제일 궁금했었던 게 엠보싱 기계 보조 장치입니다. 짜잔! 일단은 이것이 본체입니다. 뚜껑을 열면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 본체만 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체와 함께 펀치를 사야 합니다. 이 긴 거는 알파벳. 짜잔! 짜는 하늘색 버튼. 1부터 0 물음표랑 느낌표. 일단은 임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본체에다가 이 홈에 맞게 펀치들을 끼워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 봐요. 얘네들을 잘라야 되는데 요거 K-트리오의 다기능 종이 커터로 한번 잘라볼게요. 요 가이드 자랑 빨간색 기본 칼날이 기본 세트였고요. 그리고 요 여섯 가지 칼날을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칼날까지 하면은 칼날이 총 7개 종류. 오늘 종이 재단은 이걸로 해볼게요. 요 파란색 선을 딱 갖다가 대고서 잘라라. 잘 잘린다. 롤러형 칼날인데 칼날이 바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힘을 줘서 누르면 이 가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윗부분 깔끔하게 잘 잘렸고 약간 간격이 넓은 느낌? 스텐실 할 때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색칠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먼데이입니다. 여러 개의 펀치를 한 번에 누르는 거라 그런지 힘은 꽤 줘야 되고. 오, 먼데이. 오, 느낌 있는데. 그리고 이 펀치는요, 말 그대로 펀치라서 본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로 보면은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간격 조절도 가능하겠다. 다음 펀치들로 넘어가기 전에 다기능 종이 커터의 다른 커터들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뚜껑에도 스탬핑이라고 되어 있고 패턴 모양도 우표 모양인데 막상 커팅을 해보니까 이거는 점선이라서 종이가 잘리지 않았는데 그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이름이 도트였어요. 도트.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 점점점점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요거는 조금 아쉽다. 일자로 자를 거면은 문서 재단기가 더 편하고 제일 기대했던 우표 모양이 그냥 잔물결 패턴이었고 이거 다 되지 않고 그냥 쓸 수도 있을까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듯하게 자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쉽지 않다. 요거는 인덱스 탭 펀치. 요거는 분할 보드 세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플래너 디바이더 메이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 설명을 보면은 둘 다 요런 모양의 탭을 만드는 도구인 것 같아요. 펀치로 먼저 뚫어볼게요. 일단 하나 뚫고 여기 앞에 보니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잘린다는 의미인가 봐요. 이렇게 보고 뚫으면 되겠네. 한번 뚫을 때마다 이렇게 생긴 탭이 하나씩 나오고요. 펀치니까요. 이 탭들을 다이어리에 앞뒤로 붙여서 인덱스 탭으로 사용을 하셔라. 이 플래너 디바이더 메이커는 이 부분이 펀치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연장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알 수 없는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꺼내서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요. 뒤집어서 저는 X라지에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남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가? 그리고 자르기 전에 요거 보여드려야죠, 요거. 요 구멍! 여러분이 한눈 파는 사이에 통을 좀 꾸몄습니다. 요 숫자와 알파벳 펀치들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일단 맨 처음이니까 번호를 한번 뚫어볼게요.
이렇게 01이라고 뚫린 탭이 완성이 된다. 마지막으로 전기 재봉틀입니다. 아, 스냅 버튼 세트도 남았구나. 예전부터 재봉틀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하다가 손 박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재봉틀 완전 처음이라서 사실은 뜯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괜찮았어요. 이게 재봉틀 본체, 어댑터, 페달, 요 보빈이랑 실, 노루발 도와주는 무슨 가이드 같은 거 같고요. 요거는 재봉틀용 바늘, 그리고 실 끼울 때 도와주는 도구.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건데요.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까 해서 골라본 보조 테이블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총 12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요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토로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오토를 아예 끌 건지 선택하는 버튼인 것 같고 요거는 핸드휠이고 요거는 리버스. 엉덩이 쪽에 작은 서랍이 하나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는 자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건전지로도 된다고? 요거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간단한 재봉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선이 좀 짧아서 멀티탭 끌어와서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바로 다이어리 커버부터 만들고 싶지만 그게 무리라는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재봉틀이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은 간단한 거를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재봉틀은 저렴한 가격 대비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초보들에게 입문용으로 괜찮다는 리뷰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갖추고 있고 또 잘 작동하니까 입문용으로 괜찮다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한국어 설명서는 없었지만 유튜브에 재봉틀 관련 영상이 많기 때문에 보면서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본 거는 지저분한 책꽂이를 가리기 위한 커튼. 제 책꽂이가 다 열려있다 보니까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짜잔! 원단이 반마에 4,800원이었고 커튼 한 개에 원단은 4분의 1개씩 사용했습니다. 재봉틀이 작고 가벼워서 책꽂이에 보관할 수 있었는데요. 보조 테이블을 위에 올리려고 미니 압축봉을 끼웠거든요. 이 압축봉을 가리기 위해서 같은 원단으로 커버도 만들었습니다. 재봉틀 만족도 완전 최고였습니다. 마지막 스냅 버튼 세트입니다. 스냅 버튼의 컬러가 이렇게 많으면 요모조모 쓸모가 많겠다 기대를 하면서 골라봤는데요. 요 인덱스 펀치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감이고 뭐가 없어서 되게 얇은데 그냥 요 펀치를 사용해 보기 위한 어떤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서 같은데요. 어떻게 끼우는 건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용해 보기 전에 일단 임시 보관함에 옮겨 넣었습니다. 지금 이 통은 칸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라서 아래로 핀 버튼들이 빠져나오더라고요. 이 펀치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보라색이랑 색 맞춰서 이걸로 버튼 한번 달아볼게요. 자, 플라스틱 버튼을 다는 방법. 송곳으로 구멍을 모르겠어요. 일단 눌러볼게요. 일단 정확히는 펀치를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거꾸로 쥐고 있는 거예요. 맞네? 이게 끝에가 뾰족하거든요? 보이시죠? 요렇게 뭉툭하게 눌리면서 고정이 됐어요. 살짝 눌려서 고정이 되기는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반대쪽도 뾰족한 거 넣고 반대쪽 부품 넣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펀치 뒤집어 들고 눌러야 합니다. 반대로 누르고 있으니까 눌리지 않는 거죠. 이거 아닌가? 눌렸는데 바른 방향으로 눌러주니 바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짜잔!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오늘 이것저것 다 뜯어보고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귀엽다. 물건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오늘의 테무깡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본 내용들은 다이어리에 스크랩해서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더보기에 할인코드와 물품 링크들 적어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빠이!